네, 오늘의 마이 주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점검이 됐고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본 쪽 이슈와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네.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예.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TV, 스마트폰 제조의 필수적인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오는 4일부터 강화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품목은 플로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인데요. 레지스트, 예, 네. 포토레지스트. 네. 예. 이 조치가 발효가 된다면 이제 국내 업계에서는 그 품목들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는 과정상에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추가가 되는 게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까다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네. 산케이 신문의 예상입니다. 예상이고 네. 보도인데요. 뭐 전후 사정을 다 빼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현실화됐을 경우, 4일에 진짜 부과가 됐을 경우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만 놓고 좀 얘기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 보복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빼고. 네. 이제 우리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 영향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의 핵심적인 기술은 우리가 다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국산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점점 하이 퀄리티로 가면 갈수록 일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에서는 장기화가 되면은 아마도 그게 될 것이다.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특히 어떻게 보면 뭐 예. 작은 무역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쪽에서 뭐 재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타격이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고, 예, 클 건 예. 아닐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장기화됐을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이걸 따지다 보면은 아, 이 부분은 좀 걱정될 수도 있는데 하면서 주가가 좀 미리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네. 점을 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그래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 각종 증권사의 분석은 뭐 수혜절 찾기를 좀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네. 다시 한번 밀리는 부분은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약간 미니 화웨이 같은 느낌이 많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저도 그런 예. 생각했어요. 사실 좀 국산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소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 다 일본 걸 써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대일 쪽에 일본에 대한 전 무역 적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 잘 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산화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뭐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장기화될 상황들은 아닌 것 같다. 협상카드일 네, 뿐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쪽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뭔가를 좀 까다롭게 만들면 TSMC 말고는 거래할 선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무역 적자가 일본에 많긴 하지만 주고받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좋지 않은 협상 전략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협상의 카드로 내놔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이 외교라면은 그런 점에서는 아마 다르게 또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네. 하는지 이것도 한번. 정치 뉴스에서 찾아야 될 것 그렇죠.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반도체 업황을 놓고 보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감산 이슈잖아요. 최근에 마이크론에서도 감산을 발표를 했었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감산에 어느 정도 좀 정당성이 부과가 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안 하면 모든 게 끝. 그러니까 생산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게 여기서 네. 그게 정당화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가격 경쟁력도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의견이 엇갈리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을 건드렸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 정치의 전략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이거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장기화된다면 우리의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뉴스플로우는 계속해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증권가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소식 그리고 그로 인한 수혜주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전면적 수출 금지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4일에 부과를 할 수도 있다. 뭐 수출
수출 금지도 절대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봐도 한국을 제외하면 대만 외에 수요처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소형 주수에 주로 OLED 폴리이미드, 뭐 반도체 레지스트, 반도체 에칭가스 이쪽을 언급을 하면서 종목으로는 SKC 코롬PI, 동진세미캠, 워닝 머티리얼즈 그리고 뭐 다른 증권사에서는 후성 이런 기업들을 제시를 했는데 뭐 내용을 보시다시피 일단 불확실성이 하나 던져졌다 네. 정도로만 지금 현재는 네,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일꼬님이 해당 규제를 만약에 추가적으로 일본에서 확대할 가능성이 지금 해당 규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며칠부터 하겠는데 이게 이제 완제품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소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적인 규제를 통해서 다른 걸 풀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이게 좀 답답하고 불확실성으로 놓여져 있다는 네. 게 현재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찾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많은 네.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데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긴 네. 하네요. 네. 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예. 불확실성이 던져진 상태에서 다들 많은 분들이 계속 계산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 속에서 댓글창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